다 같이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네, 역대로 가장 잘 부른 스승의 날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재무스님께서 오늘 기념품과 꽃다발을 큰스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어떡, 꽃 이쁘다. 스님, 이게 꽃만이 아니고요. 예. 여기 뒤에 진짜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진짜입니다. 이게 그냥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승의 노래를 언제부터 그렇게 연불곡으로 펴는 거야? 우리 절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그 어떤 명곡도 들어오면 전부 연불곡이 다 되거든. 용광로에 용광로 다 녹아가지고 연불곡으로 그냥 편곡이 자동으로 되어버려. 그 진여에 대한 그 설명이 그 금강경 오가해를 유일물로차하니 해서 그걸 이제 일물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진여자성 여기서 말하는 진여 한 물건 한 마음에 대한 그런 그 아주 명문으로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서산대사의 선가규함에도 유일물로 자니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사들이 특히 그 한 물건 가지고 놀아 그만 평생 한 물건 가지고 놀아 그걸 아예 완주가 완주음 그래요. 그 구슬을 우리의 그 신주 진여불성을 신주라고 그 지칭을 해서 그 구슬을 완상한다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죠. 완주 뭐 완주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시형식을 빌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 선사들의 그 글이 참 좋은 게 많긴 한데 그래 보면은 그 한 물건에 대한 그런 이해는 아주 해박하고 정말 그 스스로 그 체득한 그 체득하지 아니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정말 뭐 완벽하게 체득한 그런 설명이 그 나오는데 그 내가 늘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한쪽에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은 보살행이 없다. 보살행이 없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화엄경 불교 또 가장 우수한 대승 불교는 보살행 불교다. 보살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불교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옛날에는 뭐 그거 그냥 좋다고 좋다고만 했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이견은 없었는데 지금 환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아 그거 한편 좋은 점은 있지만은 그것만이 전체는 전부는 아니다. 그 정말 언제나 필요한 것은 선근해양이다, 선행이다, 보살행이다. 항상 필요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살행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이고 그걸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불교다. 나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불교가 그 정인적으로
또 소견으로 아주 고준하긴 하지만은 보살행이 결여되어 있어서 있다 해도 조금 그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있을까 말까 하게 그렇게 표현됐고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기 불교는 순전히 이제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몸 잘 이제 다스리는 그런 불교니까 그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그건 일찍이 대승 불교에서 크게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뭐 재차 이야기할 건 이제 없는데 그래요. 그러나 이제 보살행이 그래 쉽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참선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윗바사나 뭐 호흡 관찰하는 거 뭐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네 단돈 만 원 시주해라 하면 그건 어려운 거야. 그건 못해. 참.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어려운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래 뭐 저기 동남아에 우물을 파주고 무슨 뭐 자전거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학용품을 사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고 그게 진짜 불법이고 보살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저 아프리카에는 그 근래 특히 이제 뭐 무성한 곳도 있지만은 사막화가 아주 급속도로 돼가요. 사막화. 전 땅이 그냥 사막이 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에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이 몇 개씩 마을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마을이 딴 데로 옮기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마을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사막화가 그렇게 급속도로 이제 돼가고 그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도 이제 그런 데 눈을 뜨는 그런 그 보살들이 많이 있어요. 근래는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도우려고 하고 하는 게 많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게 이제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 너는 그러면 뭘 했냐? 나는 이제 법공양을 이제 위주로 이제 하고 근래에는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연탄 불공해 그걸 이제 부르짖어가고 작년부터 연탄 불공해가 아주 시작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 요즘은 연탄은 그게 많이 안 되니까 가을부터 이제 연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돈 들어온 대로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이제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 초겨울부터 이제 연탄 사서 이제 배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한 머리 이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 혼자 힘으로는 태 부족한 그런 그 일들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도회시에서는 그 또한 뭐 아무리 입으로 보살 불교 대승 불교 하더라도 역시 소승 불교에 그치고 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작은 절을 어느 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오신 뜻은 바로 지역사회에 내 손이 미치는 곳에 조금이라도 그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돕고 사는 일. 예. 이것이 진정 부처님 오신 뜻을 세상에 펴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불교고 대승불교예요. 진여의 체성 무변에 비유함 그랬습니다. 체성이 무변하다 가엾다 이거죠. 비여 진여가 비유하건대 진여가 체성이 무변인달하야 성근해양도 역부여시에서 정제 중생오대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되 기수가 훌륭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되 기수가 무변이다. 그 중생수가 끝이 없고 청정하게 하는 일이 또한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선근회양의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비여진여가 체성 무착인달하야 체성이 어디에 집착이 없듯이. 그렇죠. 진여는
집착 없습니다. 아, 진년은 정말 집착 없어요. 진정한 진년은 우리 감정 정말 감정 집착을 잘하지. 진년은 그렇게 집착 잘 안 해요. 집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면 원만하지가 않고, 집착하면 그 넓고 크지가 못하죠. 대방광불이 안 되죠. 최성무착인다라야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필경의 원리 일체제착이라. 끝까지 일체 모든 집착을 멀리 떠난다. 진정한 선근회향은 집착을 떠난다. 또 비어 진여가 무유 장애인달라야 장애가 없듯이, 진여는 장애가 없죠. 뭐 시간에 장애가 없고 공간에 장애가 없고 이 몸뚱이는 밧줄로 뭐 천 겹 만 겹 묶고 쇠사슬로 묶고 뭐 해도 몸은 장애를 받지만은 진여는 장애를 안 받아. 몸을 장애하면 할수록 우리 진여는 더 자유로워. 더 훨훨 날고 있어. 아무리 그 구속해봐요. 그런 이치를 알고 우리가 사람을 서로 상대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 그냥 욱박 질러서 구속하려고 하면은 더 훨훨 날아가 버려. 더 잘 날아가. 그게 진여의 공능이야. 진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공능이야. 무유 장현달하야 선건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재멸일체 세간장애야. 일체 세간장애를 다 재멸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건해양은요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장애가 떠나버려. 아예. 비어진여가 비세소행인다라야 세상의 행할 바가 아니듯이 진여는. 그럼 세상의 행할 바는 뭐예요? 온 육건이라. 온 육건으로 된 우리의 그 아의 아집, 이것이 세상의 행할 바라. 진여는 그렇게 행할 바가 아니야. 선건해양도 역부여시하야 비제세간지 소능행이며 세간의 능이 행할 바가 아니야. 진정한 선건은, 진정한 성근회향은 세속적인 그런 것을 훌쩍 떠나 있다. 비어 진여가 채성이 무주운달하야 채성이 주한 바가 없듯이 성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생사가 개비소주며 생사마저도 머무는 바가 아니야. 모두 다 머무는 바가 아니다. 진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진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진여는 생사를 훌쩍 떠나 있고, 선건회향도 역시 그렇다. 그 선건을 얼마나 높이 이야기합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 아니고, 진정으로 참된 선건회향은 진여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비어 진여가 성무 소작인달하야 성품이 조작이 없듯이 선건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소작을 실게 사리하며, 그랬습니다. 뭐, 조작배가 있을 까닭이 없죠. 조작배가 있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선근이 아니죠. 일체 소작을 다 떠났다. 비어진여가 채성 안준달라야, 채성이 안주하고 있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안주 진실하며, 진실에 안주한다. 그렇죠. 진정한 선행은 진실합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뒤에 바란 게 있겠습니까? 이게 뻔히 서로 알면서도 대가 없다고 그래 발뺌하는 거 참 웃음마저도 안 나오죠. 비어 진여가 여 일체법으로 더불어 공상응인다라야 함께 서로 잘 어울리듯이, 진여가 어디 어울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물하고 기름하고는 따로따로 돌지만은 진여는 물에도 어울리고 기름에도 어울리고 불에도 어울리고 물에도 어울리고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하고도 어울리고 저 멀고 먼 태양의 수천 수만 배 더 큰 저 멀리 은하계에 있는 그런 별들 세계까지도 함께 어울려. 멀리도 어울리고 가까이도 어울리고, 이게 진여가
가지고 있는 공명이라. 이공 상응인들아야 선건회왕도 역부여시하여 여제보살로 청문수섭하여 이공상응하며 모든 보살로 더불어 그 선건을 청문하고 또 닦아. 그래서 서로서로 응하느니라. 진정한 선거는 어울리지 않은 데가 없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어울린다. 그 또 이제 자제공덕 그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는 그 북한에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뭐 우리인데 무슨 뭐 무슨 감사장 하나 보낸 바 없어. 근데 자제공덕회 가면은 자제공덕회에서 북한에다 얼마나 잘했기에 그렇게 크게 북한에서 그 기념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메인홀에다가 근사하게 모셔놨어. 천하 사람이 다 보라고. 진정으로 선건 회향을 하면은 그 어디에도 안 통하는 데가 없어. 우리는 남한에서 늘 교육받기를 북한에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으로 선건 회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조건을 가지고 선행을 했어. 항상 조건을 가지고 뭘 줘도 조건을 가지고 소를 뭐 500마리 5000마리 끌고 올라와 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거기는 저의가 있어. 저의가 있어. 조건이 있어.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자제공덕회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진정 이러한 사상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 안 할 수 있나. 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크게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불상을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주를 비치는 부처님의 자비가 온 우주를 다 비친다 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메인홀에다 모셔놨잖아요. 그 진정으로 정말 선행을 하면은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안 통할 수가 없어요. 그 제대로 안 통하면은 아 이거 뭐가 끼었다, 뭐가 사가 끼었다, 마가 끼었다, 무슨 사슴이 끼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청문수섭하 이공상응하며 함께 상응하며 비어진여가 일체 법 가운데 성상 평등인달하여 성품이 항상 평등하듯이 성건향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세간에 수평등행하며 세간에 평등한 행을 닦으며 비어진여가 분리 제법인달하여 모든 법을 떠나지 않듯이 그렇죠. 진여가 그 어디에도 떠난 바가 없습니다. 온 우주 법계에 있는 일체법을 다 함께하고 있다. 분리제법인달하여 선건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지인 미래제토록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불사 세간하니라. 세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여의 필경 무진에 비유함이라. 필경까지 다함이 없다. 비어 진여가 일체의 법 가운데 필경 무진인달하여 필경에 다함이 없듯이 선건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어제 중생의 회향 무진하며 회향이 다함이 없으며 모든 중생의 일체 중생 개공 성불도 자타 예시 성불도 법왕그릇 올려놓고 부처님들 절 삼비하고 내려오면서 온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 자타 예시 성불도 하여지다. 그거 아닙니까? 모든 중생에서 회향 무진이야. 비어진여가 여 일체의 법으로 무유 상인달 하여 일체의 법으로 더불어 상이 서로 어김이 없듯이 선건향도 역부여시하여 불이 삼세 일체 불법하며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시대 어느 국토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주의 주장을 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어기지 아니야. 진정한 선거는 다 통하게 돼 있어. 불이 삼세 일체 불법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불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비유컨대 진여가 보섭 제법인달하여 모든 법을 다 포섭하고 있듯이 선건향도 역부여시하여 진섭 일체 중생 선건하며 일체 중생의 선건을 다 포섭하고 있으며
비어지녀가 일체 법으로 더불어 동기 체성인다라야 그 체성을 같이 하듯이. 그렇습니다. 일체 법하고 같이 있어요. 일체 법이 그대로 유정, 무정, 유형, 무형, 유상, 무상 그 모든 것이 진여가 스며 있지 아니한 것이 없어. 동기 체성인달하야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삼세 불로 더불어 동일 체성이니라. 삼세 부처님으로 더불어 동일한 체성이다. 그렇죠. 선근향이 그대로 부처님이지 뭐. 선행 잘하면 부처님이야. 그 저기 저 신부들의 뭐 교과서라고 하는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 아마 제목이 맞지 아마 천국의 열쇠라고 그걸 내가 그 전에 어릴 때 읽었는데 그 신부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주의 주장하고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선행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고 그 고민할만 하죠. 그 싸울 만한 거야. 오랫동안 그 싸워왔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 나쁜 일 좀 해도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건 천당 뭐 보장해놨대 말이야.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한 사람이 있고. 벌써 옛날에 그게 벌써 그 소설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과연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선행을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냐 이 뜻이지. 그게 신부들의 교과서야. 그게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많이 그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그래요.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선행이 천국의 열쇠다. 이런 의미로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이다 이 말이야. 선행이 하나님이다. 일찍이 벌써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삼세제불로 더불어 동일체성이다. 선근회향은 삼세제불로 더불어 동일체성이야. 부처 하나 몰라도 상관없어. 이미 그는 부처야. 이런 불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자나깨나 이런 어떤 그 사상과 이런 이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삼세제불로 더불어 동일체성이다. 선근회향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천국의 열쇠하고 딱 아주 맞는 부분이네요. 비어지녀가 여 일체법으로 더불어 불상살인달하야 서로 일체법하고 떨어져 있지 않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섭지일체 새 출세법하며 세상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전부 다 포섭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선근 진실로 조건 없는 선행을 하면 전부 섭지할 수 있다. 포섭해서 가질 수 있다 말이야. 괜히 저희를 가지고 무슨 뭘 주고 뭘 조건을 걸고 하니까 그 한 번도 안 통하잖아. 한 번도 안 통한 거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조건 없이 정말 무심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았느냐 이거야. 그 대만에는 그 작은 나라 작은 단체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니까 감동을 하잖아. 그 사람들 감동하는 거야. 그래 돼야 됩니다. 새 출세법을 전부 섭지한다. 포습해서 가진다 이 말이야. 진여가 일체법으로서 불상사리 서로 떠나지 않듯이. 참 좋은 법문입니다. 요즘 여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부분요. 비어진여가 무능 영편달하야 신여는 진여를 덮어 가릴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진여를 가릴 만한, 진여를 덮어서 가린다 이 뜻이거든. 영패란 말. 그런 것은 없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세간이 무능영편이라.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진정한 선행은 어떻게 무시하거나 가리거나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야. 무능영패라 영패할 수가 없다.
참 과연 화엄경입니다. 이런 말요 다른 경에는 없어요. 비어진여가 불가 동년달하여 아무 동요할 수 없듯이 선건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마의 일체 마군이 업이 무능 동요이야. 어떤 마군이 없도 진짜 진정한 선건향은 그를 억지하지 못해 동요하지 못해. 예컨대 뭐 성어머니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을 때 처음에 그 수화항마상 보면 뭐 별이별 마가 와서 부처님을 동요해 보려고 했지만 어찌하지 못했잖아요. 어찌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상은 없어. 성도상은 수화항마상이 있어. 마구니를 한국 받았다라는 말은 있어도 팔상성도에 성도상이 어디 있나요? 성도상 없잖아. 수화항마상 노원전법상이라. 마군이 한국 받고 바로 법을 전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일체 마비 무능 동요하며 비어 진여가 성무 구탁인달하여 성품에 때나 더러움이 없듯이 성건향도 역부여시하여 수 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따가서 무유 구탁하며 때가 없으냐, 때나 더러움이 아무것도 없으냐. 비어 진여가 무유 변역인달하야 변역이 없어. 진여는, 진여가 변역이 있을 까닭이 없지. 변역이 없듯이 선건향도 역부여시하야 미념 중생하야 신무 변역하며 마음에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마음에 변역이 없다. 그게 진정한 선건이죠. 비어 진여가 불가 궁진인다라야 진여는 다할 수 없듯이 선건향도 역부여시하야 비제 세법에 모든 세간법의 능이 다할 바가 아니다.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조건 없는 선행이라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영원히 빛나. 진정 무주상 보시는 영원히 그 공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억만원어치를 그 보시를 해도 그게 주상 보시면은 그게 얼마 안 가서 소진되지만은 1만원을 보시해도 진짜로 무주상을 했다면 그 만원 보시한 공덕은 영원히 가버려. 영원히 가. 그런 이야기죠. 진여의 성상 각오에 비유합니다. 성품이 항상 각오, 깨어있다. 성품이 항상 깨어있다, 진여는. 비유컨대 진여가 성품은 항상 깨어있듯이 성건향도 역부여시하여 보는 각오 일체 제법하며 일체 모든 법을 깨어있게 한단 말이야. 불법이란 게 뭐예요? 선행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선행은 뭐 한 가지 뿐이겠어요? 모든 분야에. 그래 우리가 그 10회향품 저기 그 6회향에서 보았듯이 일체 자생지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법만 가지고 인과법만 가지고 물론 좋지. 인과법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이게 그 작은 일이 아니야. 그래 일체 자생지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의식주 먹고 말하자면은 입고 머물러 하는 그런 것들. 그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의식주 해결도 참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의약품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교육과 의약과 그다음에 그 의식주,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가 기본이에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돼. 최소한 뭐 아무리 무식해도 의식주는 일단 해결해야 돼.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데 기본적인 의약품 없어가지고 얼마나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잖아요. 기본적인 의약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자기 나라 그런 터득해야지. 그래도 한글을 알아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의약품, 기본적인 교육, 그 다음에 의식주, 이 다섯 가지가 제일 시급한 문제죠. 그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그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수가. 그 뭐 눈을 돌려서 이 가난한 동남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로 살펴보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성상가고 인달하야 성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보능가고 일체 제법하며 일체 모든 법을 널리 능히 깨닫게 한다. 깨어있게 한다. 또 비어징이와 불가 실견달하야 잃어버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듯이 성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모든 중생에게 기승지원이라 수승한 뜻과 원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습니다. 늘 성근해양은 아주 모든 중생에게서 수승한 뜻과 원을 일으키게 하니까 그래서 영불실계라 영원히 실계하지 아니한다. 비어진이가 능대 조명인들하야 능이 크게 비치듯이 환하게 비치듯이 진여는 그렇습니다. 이 진여가요 한순간도 눈 감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그런 곳이 잠자지 않고 그건 비치고 있다니까 참 신기한 물건이지.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이라는 게 불과 몇만 년밖에 안 되는데 언제 이 물건이 장착이 됐는지 참 신기해. 나는 그거 정말 신기해요. 언제부터 내 몸에 들어왔는지 이게. 온 산두 고불 땅에 비로 주야 방호관이라 어떤 비구니 스님이 오도송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으로 된 이 몸뚱이 안에 비로자나 광명이 항상 비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맞는 말이거든. 이 몸뚱이 떠났은 도저히 어디 가서 뭐 저 소인 데서 찾아요. 마린 데서 찾아. 개가 영리하다고 개인 데서 찾아. 거기서는 없어.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들 수준의 의식 세계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여불성의 세계하고는 천양지차야. 엄청난 차이라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예. 그럼 내가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 같은 그런 그 의식 수준을 그런 그 진여 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저거는 뭐 그 유선 전화라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저건 자전거라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 못하잖아. 그거. 세월 간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물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 절집안에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러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각 없이 듣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과거 선사들은, 평생, 뭐, 세세생생 그 물건 하나 가지고, 얼르고 놀았잖아요. 그 물건 하나 그저, 발견하고는 얼르고 놓은 거예요,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크게 조명하듯이 성근향도 역부여시야 대지광으로 큰 지광으로 조제 세간한다. 모든 세간들을 비친다. 그렇죠. 선근 선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곧 선행하는 거예요. 비어진여가 불가 언설인들아야 말로 말할 수 없듯이 성근향도 역부여시야 일체 언어로 불소 불가설이라.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진짜 선행은. 비어진여가 지제 세간인달하야 모든 세간을 가지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능지 일체 보살 제행하며 능이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다 능히 가져. 또 비어진여가 수세 은설인달하야 그러면서 또 세상의 은설을 따르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수순 일체 지혜 은설하며 일체 지혜 은설을 다 수순하며 비어진여가 변일체법인달하야 일체법에 두루하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시방 일체 불찰을 불찰에 두루해서 현대 신통하여 큰 신통을 놔두어서 성 등 정각하며 결국 선행이 정각을 이루게 된다. 정각 이뤄서 뭐 하자고? 선행하자고. 그거요. 정각 이뤄서 뭐 하는데? 선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등 정각하며, 그래, 선행의 부분 부분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 분야 구석구석 또 이 인연, 저 인연 따라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비어 진여가 무유 분별인다라야 진여는 분별이 없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어제 세간에 모든 세간에 무소 분별하며 분별한 바가 없으며 비어 진여가 변 일체 신인다라야 일체 몸에 두루하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변 시방찰 무량 신중하며 시방찰 하례없는 몸 가운데 두루하며 비어 진여가 채성 무생인다라야 채성이 생이 없듯이 선건 해양도 역부여시하야 방편 시생화대 방편으로 생을 보이되 이무소생이니라. 선건 해양은 뭡니까? 방편으로 그 선건이 있음을 보이는 거야. 선건이 생기는 것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무소생이여 생기는 바가 없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아마 그냥 한바탕 달려서 한 페이지 더 하겠습니다. 진여의 무소부재에 비유한 무소부재. 예. 아, 이 이야기 내가 그 깜빡했네. 예, 그 춘성스님 무소부재 이야기 하려고 아까 내가 선지식 이야기 하다가 내가 놓쳤어요. 그래 한때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스님들만 보면 놀리는 거야. 별별 소리 와서 뭐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돌아가나? 돌아가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은 무소부재다 있는 없는 데가 없다 그래. 그래 무소부재 춘성 스님인데 와서 이제 그 기차 타고 옛날 기차 완행 그 부산서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1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인가 뭐 장로인가 하여튼 와가지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다 하고 설명을 했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춘성 스님이 보통 스님입니까? 그 잘 모르고 이제 그랬지. 그래 무소부재라. 그러면 무소부재면 뭐 어디 없는데 없다는 뜻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다. 그러면 뭐 저 기차칸에도 있겠네. 저기 저 들판에도 있겠네. 저 산에도 있겠네. 다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곳곳에 눈에 보인 대로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지적해서 다 있다고. 그러면 여기 화장실에 똥통에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어디 하나님을 똥통에다 그렇게 비유를 하냐고. 아이 똥도 하나님이라야 그게 무소부재지. 똥통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무소부재냐. 부처님은 똥이 부처님이다. 왜? 어쩔래?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시자가 옆에서 들었거든. 듣고는 시자가 와가지고 그냥 큰 방에다 대고 대중들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에 확 퍼졌어요. 그거. 무소부재다 하는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은 똥통에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똥통에 그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까 아 똥이 하나님이라야 그게 이제 무소부재지 아니냐고. 그래 이제 걔네가 그 같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그 춘성 스님 그 뭐야 저거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비어 진여가 무소부재인달하여 선건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시방삼세 일체 시방삼세 재불토 가운데서 보현 신통하여 널리 신통을 나타내서 무불제하며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비어 진여가 변제의안달하여 봄 밤에 두루 있듯이 선건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야에 일체 밤에 방대광명하여 시작불사며
불사를 베풀어 짓는다. 진정한 성근이 무슨 밤이라고 그게 안 통하고 낮이라고 통하고 밤이라고 안 통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두울수록 광명을 더 바라는 게 선근 아닙니까? 선행 아닙니까? 비어 진여가 비언제 준달하야 한낮에 두루 있듯이 선근향도 역부 여시하야 신령 일체 제 주 중생으로 낮 중생으로 하여금 보견 신변하고 널리 보업을 신년하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널리 보게 하고 연 불태륜하야 불태륜 법륜을 굴려서 불태전 법륜을 굴려서 이구 청정하야 때를 떠난 청정을 얻어서 무공과자 헛되게 지나감이 없게 하며 비어 진여가 바늘에 두루해 있듯이 바늘과 그리고 한 달 1월에 두루해 있듯이 선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여 뭐 반달이다 한 달이다 그게 어디 차별이 있겠어요? 모든 세간 차제 시절에 득선 방편하여 좋은 방편을 얻어서 1년 가운데 일체 시를 알며 비어 진여가 변제 연세 여기는 이제 뭐 밤낮 그 다음에 반달 한 달 이렇게 이제 1년 이렇게 나오네요. 변제 연센달하야 연세 두루해 있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야 주제 주무량급하야 한량없는 급에 머물러서 명료 성수 일체 재건하야 일체 재건을 명료하게 성숙시켜서 계령 원만하며 다 하여금 원만케 하며 비어 진여가 변성 성계급 인달하여 성급이나 계급에 두루하지. 뭐 지구가 저기 별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무슨 뭐 사람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춘하추동 사시절이 바뀌고 성주계공이 바뀌고 거기에 진여는 두루두루 다 있어. 성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주 일체급 포대 일체급에 두루하되 청정무염하야 중생을 교화해서 함께 다 청정케 하며 비유컨대 진여가 미래제가 다하듯이 다할 때까지 있듯이 성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지인 미래제트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들의 청정무염을 닦아서 성만 대원하야 대원을 성만해서 무유 퇴전하며 퇴전함이 없으며 비유컨대 진여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두루두루 머물듯이 선근향도 역부 여시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찰나에 삼세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미정일념도 일찍이 한 생각도 사리함이 있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선근이나 뭐 진여나 그 공능은 똑같아요. 비어 진여가 일체체에 두루하듯이 성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삼계를 초출해서 일체에 두루해서 실도 자제하며 다 자제함을 얻으며 비어 진여가 무유 주 유무법 유법이나 무법이나 거기에 다 머물듯이 진여는 유무 비유 비무 유상 무상 비우상 비무상 그 어디에도 진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선근향도 역부 여시하야 일체 유무의 법에 법을 요달한 것이 필경 청경 하나니라 필경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다. 선근향은 뭐 유법 무법 유상 무상 거기 뭐 해당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별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여에 대한 그런 그 공능, 진여의 공능에 대한 설명. 이거 과거에 어떤 그 조사 스님도 유일물 어차하야 하고 설명을 해 나가지만은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진여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뛰어나게 설명한 데는 없어요. 선근에 대해서, 선근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그 어떤 경전에서도 선행이 이와 같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선을 장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선을 장려해야 돼요. 선행이 불법이라. 하나님 믿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선행하는 사람이 천당 가. 그거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